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을 다 공부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으심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능력은 부활을 갖게.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 부활이 부활의 능력.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죽기 위해서 몸을 가지신 거예요. 몸. 몸을 한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셨어요. 한 몸. 몸을 가지신 거예요. 이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무엇으로 드리셨습니까? 제물로 드 제물로.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제물로 대속.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제물로 드리는 거 대속.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죄의 몸.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형상이 예,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가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감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지. 죄가. 이 몸 안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몸이 죄의 몸에 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가 그치기 위해서는 죄가 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의 몸이 달리셔서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신 거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사망이 오는 것이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의 몸이 이제 죄의 몸이죠. 죄의 몸. 그의 몸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 무엇에 대해? 이 율법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죽으신 이 몸이.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신.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은 끝나. 죽음으로써 죄를 그치셨다. 죄가 멈춰지는 거예요. 죽음에. 죄가 그쳐지셨고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이제 끝마치게 돼. 끝마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음으로써 죄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 율법의 효력도 끝나는 거예요.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벗어나게 돼. 이 죄와 사망에서 죽음으로써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야.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요. 할렐루야. 벗어납니다. 벗어나. 자유. 벗어나게 되는 죄와 사망에서 탁
벗어나요. 예,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 여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게 부활이. 새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쫙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고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이. 의인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의인이 돼야지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 없다.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시고 왜 자기 몸을 바치고 이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뭐만 드러난다고 했어요? 죄만. 죄만 심히 드러납니다. 드러나.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 스스로 율법 아래.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안 되는데 의롭게 되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요. 자, 할례라는 거. 할례라는 거 한 가지.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지키려고 들어가면은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 아래 들어가면 율법 아래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걸 완벽하게 지켜야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신 거.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이것을 훼손할 때 그게 이다는 거야. 이걸 훼손시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심 훼손시키고 대속하심을 훼손, 중보하심을 훼손. 다시 일로 돌아갑시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가 좋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의롭다는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니네들 왜 그렇게 못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어. 이 교회들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께로 가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입니다. 함께 죽음. 무엇이? 내 육체와 함께 이 죄가 정과 욕심이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함께 사는 것이지.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는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살았어. 그 전에 죄에 대하여 죄의 종으로서 죄짓는 길로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고
그의 의를 대하여 살은 오지 하나님을 대하여 대하여라고 했어요. 이게 표현이 하나님을 대하여 그의 의를 대하여 살아난 거지. 이 사람이 죄의 영역 아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야지 죄가 그친다니까요. 이게 복음에 이게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야. 내가 그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럼 그 영역 아래서 벗어났구나를 인식하는 순간 엄청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구나. 생명의 부활이 너에게 일어났구나. 성령을 말이야. 성령.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부어짐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때는 율법을 따라 죄를 따라서 정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거죠.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그치는 거지. 그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쵸요. 그럼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 이것은 부활의 능력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뽑아서 정리해놨는데 이거 읽어보겠어요. 6장 10절. 6장 10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Jesus death. 이렇게 표지도 있습니다. 아, 영어 발음이. 자, 6장,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의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죠. 그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게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 몸이 죽었어요.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고 살아났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베드로전서 4장 1절 무진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몸이 죽은 자는 그 죄의 몸이 죽은 자는 그러면 죄를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는 죄가 그치는 거지. 스톱. 멈추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 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죄의 몸이 죽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우리 안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죄의 몸이 이게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지.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죄가 그치는 거. 죽은 사람이 무슨 정욕이 있고 무슨 욕심이 있고
아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죽었어. 죄에 대하여 죽었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죠.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어. 내 정과 욕심이 살아나면 또 죄의 정욕에 그 죄의 일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난 자는 내 몸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에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정죄함을 주는 거. 정죄함 주는 거죠. 율법과 양심과 악한 마귀. 마귀도 계속 정죄함을 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버렸지. 해방되버렸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을 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 성령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아래, 성령의 충만하심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해방될 수 있다고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 생명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율법에 대해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은 이것이 죄다라고 명시해주는 그 권능이에요. 권능. 율법. 법. 이것이 죄다. 율법이 없어버리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할 아무것도 없어. 율법에 대해 죽으면 그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는 정죄함을 주는 거예요. 정죄함.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하며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성령. 성령을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만한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은 큰 생수의 강물과 같은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거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고 너희도 죽었다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에요. 와, 내가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혼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 믿음에 의해서 정말로 내가 죽은 게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의 확신에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딱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 오면 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몸을 그런 방식으로
또 죄의 종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결단이 쓰는 거지. 그래서 그 죄의 경계에 넘어가지 않는 거지.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 그래야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네. 예수님 여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 저주를 받는 거지. 죄인들,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지.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 그 저주 받은 자의 그 죽음의 상징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저주를 받,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 그래서 율법의 저주, 정죄함을 받고 정죄함의 결과 그 벌은 사망이지. 사망.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량, 속량. 우리를 율법의 저주, 율법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하는 자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어요.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죠.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지.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고 죄 있는 죄의 모양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죄와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또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신다? 아들의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 아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지. 그것을 다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심으로써 아들의 명분, 원래 주고자 했던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러므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그 다음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에요. 성령.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다시 옛날에 그 율법 전문으로 돌아가서 그 묵은 것을 이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율법의 모든 기능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의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지. 그 얽매였던 것이 뭐냐면 율법과 죄를 가리켜요. 율법과 죄.
거기서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할 일을 행해야지 많이 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날과 절기와 이런 것을 지켜야지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 이런 것을 먹어야 돼.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지 깨끗하게 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로 한 가지만 돌아가면 율법 아래 있게 됨으로써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이 말이지. 자, 넘어가겠어요. 3페이지 로마서 7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하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벗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그 부부의 그 아내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남편이 죽게 되면은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 만나면 그 율법에 저촉을 받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율법에 저주를 받아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율법에 이제 매여 있었는데 그 매여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율법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율법이 이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아내를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말은 율법에 대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라고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다시 율법을 돌아가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습니까?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을 때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때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행위로만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능력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되지. 그럼으로써 그 마지막은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곧 순종이며 순종의 열매를 따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7장 17절 18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야,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거지. 내 속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육체 안에 죄가 거함으로써 죄의 법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언해.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지. 아직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아직. 예. 그래서 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도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지. 자,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제 육신의 모양이 나와요.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신 아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육신의 죄를 정하사 대신 죽게 하신 것이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율법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더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의를 행할 수 없게 하는 거지. 계속 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 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대하여 의를 행하고 싶어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요. 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갖고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예,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일을 항상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완벽하게 지켜야지만이 의롭다면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주 아래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말고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속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얼마나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그리고 생명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고 온전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건데 다시 종의 멍에 죄의 종, 율법의 종, 거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 자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만약에 그렇게 할 일을 행함으로써 거룩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할 일을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할례가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전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게 돼버려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다 마침이 됐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할례 한 가지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게 되므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거죠. 예,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어찌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고 예, 경책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아니하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까지 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수준이 낮은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죠. 대속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께 우리는 탁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결국 저주와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해방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았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대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